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이번 주 묵상은 1주차 예배자입니다. 예배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려 하신다. 우리의 자아는 돌처럼 딱딱하고 견고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깨고 나갈 수 없기에 밖에서 깨뜨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세속의 중력 속에서 방전된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른 수건 짜내듯 내 한계에 갇혀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에 드리워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